사장님. 예, 장모님. 백승수 단장 불러봐요. 무슨 일이신지. 간만에 보고 싶네. 여기 앉아봐. 예. 작년 연봉 총액이 얼마죠? 55억 3천만 원입니다. 대규모 삭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많이 돈을 쓸 수가 없어요. 남자끼리 무슨 와인이에요? 이따 오는 분이 와인을 좀 좋아해. 누가 또 와요? 너도 아는 사람이야? 이거 뭡니까? 우리 팀 연봉 고과 산정표. 이걸 왜 선배님이? 운영팀에서 빼냈지. 운영팀도 알아요? 이거 유출해도 됩니까? 아, 얘 뭐 이렇게 깐깐하니? 야, 내가 이걸 지금 너한테 왜 보여주겠냐? 선배님, 저 이런 거 엮이기 싫습니다. 가볼게요. 앉아, 이 새끼야. 아이고,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? 앉아보세요, 곽한영 선수. 아이고. 내가 에이전트 사업을 시작했어. 그래서 내가 너랑 계약하고 네 연봉 협상을 좀 진행하려고. 전 근데 연봉이 적어서 수수료가 얼마 안 될 텐데요. 그냥 술 한 잔 사면 돼, 인마. 네가 지금까지 했던 계약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. 그래, 인마. 너 언제까지 불러주는 대로 도장 찍을래, 어? 너 만나기 전에 이학률, 정태수, 유민원 다 도장 받았어. 드림즈에서나 나 무시하지. 밖에 나가면 나 먹어준다. 다 골든글러브 받은 애들이야. 총 4명 계약했다고? 한 명은 또 누군데요? 내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나 봐요? 예, 어렵습니다. 물론 갑자기 30%라고 하면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. 근데 서로 입장이 다른 걸 잘 이해시켜야지. 선수단 연봉 총액이 30%가 삭감됐으니 어떻게든 그 돈으로 선수단 전원과 연봉 계약을 마치라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. 10% 삭감 정도로 제한드립니다. 30%라고 했잖아요. 15%요.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그렇게 쉽게 돈 얘기할 거예요?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그렇게 가격을 제시한 게 상무님 아니십니까? 뭐 하자는 거야?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찍어놓습니까? 우리는 야구를 못해요. 그리고 또 우리는 몇 년째 야구를 더럽게 못해요. 그리고 또 우리는 야구팀에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. 네. 작년, 재작년에도 제일 못했고 그래서 제일 적은 연봉 받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의견이나 조언이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구단주, 우리 그룹의 의지입니다. 바쁘신 분들을 모신 건 다름이 아니라 이번 연봉 협상 때문인데요. 모기업의 지원이 대폭 삭감됐습니다. 작년 총액보다 30%. 네, 그런 금액으로 이번 연봉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.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들으려고 모셨습니다. 총 10명 방출자 명단입니다. 이 명단 누가 짰습니까? 단장님이에요? 예, 아닙니다. 드림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
이따위로 안 했겠죠. 아유, 이게 뭐야? 10명 방출하면 선수단이 40명인데 이게 팀 돌아가요? 뭐 어떻게든 한 시즌은 돌아가지 않겠어요? 일단 이 명단대로는 절대 안 되고요. 이경석 대신에 차라리 김종윤을 방출하는... 아, 김종윤도 방출한 애는 아닌데. 이찬 정도 방출하면 다른 데서 바로 데려가요. 강한배 쟤도 안 돼요. 잘생겼어요. 아니, 아, 유니폼 판매량이 4위예요. 주전 선수도 아닌데. 강한배 나가면 티켓 판매량 뚝 떨어져요. 저 그런데 우린 이미 11월에 선수를 방출했습니다. 그렇게 방출된 선수가 11명이었죠. 예전보다 적지 않았습니다.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추가로 또 10명을 방출하면, 그러니까 만약 10명이 그대로 다 빠지면 우리 선수단 인원이 40명이 되는데요. 여기에 선수들 부상까지 많아지면 선수단 구성이 가능하신가요? 아니요. 선수 전원 협상하시죠, 그럼. 백승수 단장은 아무도 방출시키지 않을걸요? 백승수 그 인간이 얼마나 매정한 놈인데요. 한번 보세요. 어머? 저는 다 계약하겠다고 하네요. 그런 인간들 많이 봤죠. 신념이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인간들. 그냥 방출시키라고 할까요? 뭐하기야. 변두리 선수 10명 눈치 보느라 나머지 중요한 선수들하고 등지겠다는데 뭐 잘 됐죠.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전원 계약을 맞춰도 우리는 돈 아껴서 좋고. 그렇죠. 잘 안 되면 팀장급 앞에서 회의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. 시작 휘슬은 본인이 불었고 실패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. 혹시 저 사람이라면 할 수 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걸게 하는 백승수의 가짜 리더십이 들통나는 거죠. 방출보다는 선수 전원 협상하겠습니다. 추가 예산 받는 거죠? 안 줄 텐데요. 아니, 그럼 그 금액으로 전원 계약하시겠다고요? 아니, 안 그래도 지금 선수들이 우리 구단 짜다고 뭐... 자, 그럼 선수단 전원한테 균등한 연봉 삭감을 반영하는 건가요? 더 이상 깎을 수 없는 최저연봉 선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연봉 산정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. 웬일이지? 네? 야, 무슨 말... 오랫동안 고생했다 싶어서 좀 쉬려는데 후배들이 계약 시즌만 되면 고민이 아주 많아요. 자료를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부담만큼 준비할 순 없겠지. 일단 이 계약 테이블에 앉으면 머리가 띵하고 혀가 꼬여.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이미 사인을 했네. 운동만 한 친구들이 애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, 그쵸? 후배들이 믿을만하고 발 넓고 협상 잘하는 에이전트를 찾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여기 왔습니다. 뭐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합리적인 대화만 오갔으면 좋겠네요. 서로 감정 상하지 않게. 예, 그러시죠. 그럼 일단 구단 측 제시안을 좀 들어볼까요? 예, 뭐 잘 아시다시피 4년 연속 최하위 성적을 기록해서... 잠깐만. 개인 연봉 협상을 얘기하는데 팀 성적을 들이미는 건 무슨 경우지?
이거 늘 있었던 거지? 네. 고쳐야 돼. 내 드림즈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닌데 설마 1억 6천 제시하고 그러진 않겠죠? 뭡니까? 그 구체적인 금액은? 고가 산정 기준 대충 때려보면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. 예, 잘못하셨습니다. 그죠? 잘못 알았죠? 그동안 곽한영 선수가 착하게 매번 사인해 와서 선배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번엔 제대로 좀 받아줘야겠다 싶어서 왔는데 1억 6천, 그건 좀 아니다 싶어서. 그럼 얼마를 받게 되면 이건 좀 맞다 싶으십니까? 아, 확실한 건 그 금액은 받아들이기 힘들겠다라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. 근데 4년 연속 최하위 성적을 기록해서 당연히 연봉의 지출 규모는 줄어들었습니다. 조금 더 합리적인 연봉 지급을 위해서 지난 시즌 성적만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습니다. 스포츠 신문마다 나오죠. 연봉 대비 고효율 선수, 5년 동안 팀 내 1위 3번,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들 중에서 미팅 2번 만에 사인하는 착한 선수. 이런 착한 선수를 이런 식으로 푸대접하면 안 되지. 곽한영 선수가 느꼈을 박탈감을 생각해서 드림즈에서 이렇게 뻔뻔스러운 금액을 제시할 줄은 정말 몰랐네. 다른 금액을 제시하셔야 돼요. 사실 이건 비밀인데 곽한영 선수한테만은 수수료 안 받습니다. 왜요? 왜? 안타까우니까. 아무래도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식사들 하셨어요? 저희는 아직 식전이라. 치킨. 가만 있어봐. 아, 제이야. 가서 커피 두 잔만 사올래? 아이스 아메리카노. 예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미안. 넌 뭐 마실래? 자. 바뀐 연봉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곽한영 선수 입장도 잘 알겠습니다. 이번 미팅으로는 좁힐 수 없는 격차인 것 같죠.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시죠. 나가시면 됩니다. 방금 뜯었는데. 아, 참. 그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억울한 누명을 쓴 것에 대한 복수 뭐 이런 유치한 감정으로 온 거 아닙니다. 사명감으로 왔어요. 오해 안 합니다. 억울한 누명도 전혀 아니었고요. 복수하겠다고 인생 낭비할 만큼 한심하신 분 더 아니겠죠? 나가 주시죠. 다른 선수들도 기다리고 있어서. 아차차. 이게 있었지? 정선구, 여재욱, 강태민, 권도윤? 혹시 이 선수들인가? 아, 이 선수들도 제가 계약 대리인이니까 온 김에 마저 같이 얘기하시죠, 뭐. 아, 이거 또 꺼내야 되나? 기사 좀 잘 내주십시오. 예. 금방 다시 전화하겠습니다. 왜요? 저는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이 상식적인 말보다는 힘에 의한 굴복에 반응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일 한 번만 더 반복되면 그땐 정말 인간 대접 안 합니다. 아, 뭔 소리야. 알잖아. 팀 선수 중 여러 명 계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순수한 의도가 맞습니까? 그냥 백승수 단장 방해하시려는 거 아닙니까? 뭐라는 거야?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. 임동규랑 친했던 분인데
선배님, 중앙동 소갈비집 옆에 있던 막걸리집 자주 오셨죠? 거기 우리 아버지 가게입니다. 제가 중학생 때 선배님이 못 나가는 후배들만 데리고 소갈비 사주시곤 저희 가게 오셨었습니다. 술은 거의 마시지도 않으면서 야구 얘기만 하셨습니다. 알아듣지도 못하는 후배들한테 어떻게 쳐야 된다, 수비는 이렇게 해야 된다, 몇 시간이고 떠드셨습니다. 뭘 말하려는 거야?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, 선배님? 이 새끼가, 이씨. 이딴 게 형님의 리더십입니까? 야, 안 놔, 이 새끼야! 전 꼭 가을에 공 던질 겁니다. 드림질을 흔들지 마십시오. 오늘은 선수들 전부 다 계약하시죠? 많이 급하신가 봐. 언제까지 미룹니까? 예, 그럼 제시해 주시죠. 지난번엔 갭이 너무 커서. 네. 이거 뭐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가 않네요. 그렇습니까? 다른 선수들까지 협상하려니까 이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, 다른 협상 마무리 잘 하시고 여유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하시죠. 보세요, 선생님. 이거 거절하면 저 다시는 이 금액 제시 안 합니다. 끼니 잘 챙기시고. 오히려 금액을 선수들이 봤으면 오케이 했을 텐데요. 이제 고세혁 씨 의도는 잘 알겠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확실해지네요. 네. 고세혁 씨 잘 지냈어요? 네, 덕분에. 네, 앉아. 고세혁 팀장님은 예전부터 참 맑은 물 같은 사람이에요. 제가요? 스카우트 팀장 할 때는 뭐 감독해도 되고 단장해도 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. 그렇게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나더니 이제 에이전트를 차려요. 그런 거 보면은 어느 그릇에나 다 잘 담기니까 물 같은 사람이고, 또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니까 맑은 물 같은 사람이죠. 연봉 협상 백승수 단장이 너무 쉽게 하진 않겠죠. 팀장님은 그냥 도장만 안 찍어주면 되는 거잖아요. 제가 선수 시절에 손가락을 다쳐서 도장을 잘 못 찍습니다. 그렇게 연봉 협상이 난항을 겪다 보면은 말이 나오겠네요. 뭐 전지 훈련 때까지도 연봉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? 신뢰를 잃은 백 단장은 아마 도의적 책임을 지고 팀을 떠나려고 할 테고, 그렇게 되면은 그 빈자리를 메꿔줄 누군가가 또 필요한 거고, 맑은 물 같은 그런 사람이요. 드림즈를 맑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아주 많으시네요.